아침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투숙하고 일요일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한 오전 7시 28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척에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느낌이 싸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저희 침대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여쭤보니까 아, 문이 열리기에 들어왔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바로 돌아서 나가시긴 하셨거든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 프론트에 내려가서 항의를 했죠. 자, 이 사건 뉴스로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40대 부부, 지난 4월 주말에 모처럼 호캉스,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인천의 한 호텔에 가셨는데,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정말,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40대 남편은 지난 4월 중순에 아내와 함께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 1박 2일로 투숙을 했습니다. 해당 호텔에는 세 번째 방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와 함께 호캉스를 하면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날 아침 무단 침입 사건을 겪게 된 겁니다. 갑자기 부부의 객실 문이 벌컥 열렸고요. 한 남성이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은 부부의 침대 쪽으로 왔고 7초 정도 머물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부는 자다가 인기척이 나서 탁 일어났는데 그 남성과 처음 보는, 일면식도 없던 처음 보는 남성과 눈이 탁 마주치게 된 겁니다. 직접 그 당시 상황 어땠는지 남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침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투숙하고 일요일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한 오전 7시 28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척에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느낌이 싸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저희 침대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여쭤보니까 아, 문이 열리기에 들어왔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바로 돌아서 나가시긴 하셨거든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 프론트에 내려가서 항의를 했죠. 자, 들으신 것처럼 부부가 호캉스 정말 간만에 또뭐 이렇게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뭐 본인 말씀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일단 남편 주장입니다만 남편 너무 당황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해서 호텔 프론트로 내려갔다랍니다. 근데 그쪽에서 호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아, 이게 요즘 그런 데가 가끔 있거든요. 건물은 하나인데 내부에 호텔이라는 업체들은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그런 호텔이었나 봐요. 다른 업체 직원이 청소하려고 들어간 것 같다. 그런 경우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니, 다른 업체 직원이 왜, 그러면 층이 나눠져 있을 텐데 그내 방에 왜 들어왔겠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호텔 측에서, 아, 그러지 마시고 별거 아닌데 식사나 제공해 드릴 테니까 화 푸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아, 조식 먹고 그냥 예, 우리 하자. 뭐 업그레이드 해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이라도 봐야겠다, CCTV 봐달라라고 해서 경찰 입회하에 CCTV를 봤는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인 겁니다. 보시면 그냥 다른 남성이 그 문제의 방에 들어왔다가 잠시 뒤에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자, 그냥 지금 일단 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금방 또 바로 나와요. 나오네요. 나와서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옆방으로 나와서 저게 공개되고 나서 처음에, 아니, 저거 마스터키 없이는 저렇게 못 들어갈 텐데, 뭐 누리꾼들 사이에, 아니, 문이 열려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호텔 측에서는 그 마스터키 함부로 안 나가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이제 밝혀지기도 전에 일단 이 남편은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호텔에서 뭐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맘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저게 굉장히 큰 충격이어서 아내분은 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지금 저희가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편집하지 않은 거? 예. 자, 한 7초 정도. 자, 일단 저분이 딱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아, 이거군요. 네. 예. 자, 박 변호사님, 일단, 뭘 찍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거의 7초 만에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나와서는 본인도 좀 이거 뭐야 하면서 약간 좀 그렇죠. 멈칫하고 있어요. 자, 이게 결국 경찰까지 갔습니다. 경찰에서 이 CCTV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옆방에 있는 투숙객이 그 방에 들어갔던 건데 왜 옆방에 있는 사람이 마스터키를 갖고 들어왔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확인해보니까 이 옆방에 있는 투숙객이 아침에 뭐 먹는 거 사러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기 방문을 열어보니까 안 열리니까 이 아마 프론트에 얘기를 했고요. 프론트에서 마스터키를 받았는데 그 마스터키를 갖고 자기 객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했듯이 옆 객실에 들어가서 마스터키로 돌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긴 되는데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게 됐고요. 다만 남편 얘기에 따르면 호텔이 이제 미안하다, 정신적 보상을 하겠다라고 뜻은 밝혔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앞서 그 옆방 투숙객 남성 자기 방문이 안 열려가지고 왜 안 열려 이거 해서 이제 프론트로 갔대요, 교수님. 그랬더니 거기서 직원이 마스터키 이제 모든 방문이 열리는 만능 키 아니에요. 그걸 네. 줘서 해서 딱 했는데 자기 방문 방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들어가서 저 사다리 났다는 건데 네. 보통 마스터키를 주면 직원이 동행하지 않나요? 당연히 동행해야 되고요. 네, 지금 뭐 호텔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제가 몇 개 봤는데 절대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는 부부가 있었다니까 뭐 그렇지만 여성 혼자 있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혼자 있었다고 치는데 어떤 남자가 새벽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경우엔 최악의 경우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래서, 사례도 있었어요. 네, 마스터키는 절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 호텔 직원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손님한테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남성분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호텔에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났는데도 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저 사건 벌어진 지 50여일 만에 호텔 관계자와 대면을 했다고 해요. 그 남편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있었던 일이었는지 자초지종을 네.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바였는데 그날 뭐 직원이 바쁘고 뭐 그랬다 더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분출했다. 알바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그러이 받아라는 식으로 네, 저한테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부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와이프 뭐 정신과 치료 및 물질적 손해를 감안해서 한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바로 흔쾌히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부터 이제 호텔의 태도가 계속 미온적이더라고요. 하필 그날 아침에 프론트에 알바 직원이 있었다. 알바 직원이 바쁘니까 그냥 이거 마스터키 받아가세요. 그래서 저 사달이 났다는 건데 피해 보상하겠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만난 이후 계속 함흥차사였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무 바빠서. 네. 이 남편 주장에 따르면 호텔 관계자는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학생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옆방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 아르바이트생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호텔 측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을 보내주겠다는 날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며칠 지난 뒤에 통화가 되면 회의 중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어렵게 연락이 되면 저는 해주고 싶어도 대표님이 결제를 안 해주신다. 대표님이 미팅 중이라서 안 된다. 대표님이 손님하고 나가셨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은행 마감 시간 전에 입금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 남편은 계속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도 지키지 않으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하겠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호텔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거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호텔 측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제작진이 연락을 해서 호텔 측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호텔 측에서는 이 사건 현장 제작진은 직접 만나서 사과도 했고 지금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또 아르바이트생이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실수를 한 건데
마침 그 직원은 퇴사를 했다라고 사건 원장 제작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다시 이제 피해를 입은 남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니 무슨 보상 절차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이거 농락당하는 기분이다 그런 말씀을 오히려 주셨고 지금 트라우마도 상당히 크고 손해도 꽤 큰데 뭐 수사가 있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셨고요. 오히려 이거 민사소송까지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짧게요. 민사를 해야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알바든 어쨌든 간에 그런 마스터키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직접 가가지고 문을 열든지 해야 되는데 고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고의 과실 때문에 정신적 어떤 피해, 치료받게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 손해배상은 발생할 것 같고요. 재판을 하게 된다면 뭐 시간과 비용은 들겠지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